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이 감옥에서 나온 최이보주는 자신란이라 여자를 만나게 되었었는데요. 이 자신란이라 여자는 큰 장사를 하는 장사꾼이었었는데 지금이야 장사를 하기 매우 안전하고 이 편안하잖아요. 하지만 그 시절에는 아니었다고 합니다. 온갖 깡패 양아치 같은 놈들이 이 보호비를 받으러 왔었고 물건을 운송하는 도중에도 강도질 당했으니 말입니다. 근데 이 최이보준을 보니 키 180에 이 우람진 몸매를 가진 팔팔한 청년이잖아요. 그리고 금방 감옥 안에서 나와서 그 감옥 안에서 곤두세우고 있었던 살기가 아직 가시지 않았다고 합니다. 이러한 남자를 이 곁에다 두고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? 하여 최이보준한테 술을 사주면서 이 최이보준이 두 손을 꽉 잡았다고 하는데, 보준아, 넌 호구가 아직 농촌이지. 내 경찰서에 아는 인맥이 있는데 널 도시 호구로 옮겨줄 수 있네라. 그래 어떠야? 그 1970년대에 도시 호구를 얻는다는 거 웬만큼 어려운 시기가 아니었었는데요. 도시 호구를 가지면 여러 가지 혜택이 많았었고 자식을 학교로 보낼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. 특히 이 최이보준처럼 범죄 전과가 있었던 놈들을 감히 상상도 못했겠는데요. 진짠다? 최이보준은 도시 호구라는 말 한마디에 훅 갔다는데요. 물론이지. 어디 호구뿐이겠니? 너 이쪽에 가족도 없이 혼자지? 내가 너한테 이 가족도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? 그러자. 에? 가족을 만들어준다고? 이거 뭐 똥따지 같은 소리지? 아직 나이가 어렸었던 최이보준은 어리둥절해하며 뭐 알아들었지만, 네. 하지만 이 자신란은 능청스럽게 웃는 거였었는데, 그녀는 식탁 밑으로 손을 쑥 넣어서 그 최이보준이 하체를 슬슬 만지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그러면 이때의 최이보준은 어떻죠? 감옥 안에서 반년 동안을 썩으면서 이 굶을 대로 굶었으면 언제 여자 맛을 다 봤었겠습니까? 에라야, 모르겠다야. 최이보준은 이 당장에서 수상을 콱 하고 차버리고는 자신란한테 덮쳐들었다고 합니다. 여 안에서는 이 찰싹찰싹하고 한참 동안 볼일이 다 끝나자 자신란은 이 얼굴이 뽀샤시해지며 매우 만족하였다고 합니다. 보준아, 너 이제부터는 우리 가족이다. 가자, 우리 한 가족이 되었으니 함께 살아야지. 우리 짐을 다 싸고 우리 집으로 가자. 자신란은 최이보준이 짐들을 부랴부랴 다 싸서는 무작정 자신이 집으로 끌고 가는 거였다는데요. 비록 자신란이 나이가 최이보준보다 20살이나 더 많았었지만 하지만 그녀의 얼굴과 몸매는 봐줄만 했으니 최이보준도 그럭저럭 만족했다고 하는데요. 오케이, 그럼 이렇게 됐던 바에 내 여기서 잠시 안정을 취하고 어디 한번 시작해보지 뭐. 최이보준이 혼자서 지금 결정하고 있는데, 네, 하지만 말입니다. 자신란이 집에는 그녀 혼자서 살고 있던 게 아니었다고 하는데요. 네, 글쎄 그녀 집에는 한 스무 살쯤 돼 보이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말입니다. 자신란이 딸은 맨날 휠체어에 이 몸을 맡기고 살아야 하는 장애인이었다고 합니다. 보준아, 이게 내 딸이다. 그리고 딸아, 이건 최이보준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너의 신랑이 될 남자다. 이게 뭐라고요? 그 얘기를 듣자 최이보준은 어리둥절해 하는데요. 자신란이 얘기했던 가족이란 자신란과 아니고 자신란이 딸과 결혼하는 거였어? 근데 아까까지만 해도 이 장모가 될 자신란과 함께 그 침대 위에서 그렇게도 열심히 뒹굴었는데 말입니다. 하차, 그러다 최이보준은 혀를 끌끌 차는데요. 자신란아 자신란, 나는 내만 잘 노는가 했었는데 니네가 내보다 더 화끈하구나야. 그래, 내야 뭐 땡큐지. 어디 한번 가보자. 최이보준은 매번 자신란이 방에서 이 땀을 막 흘리면서 힘을 쓰고 또 그녀의 딸 방에 들어가서 이를 악물고 했었다고 합니다. 그렇게 6개월이나 시간이 흐르자 최이보준은 원래 울퉁불퉁 근육질 몸매는 없어지고 이 얼굴에 두 볼이 움푹 파여 들어갈 정도로 헐쭉하게 되었다고 하는데, 걸음걸이도 원래는 그렇게도 위풍당당했었는데 이 두 여자들한테 빨리워서 이제 휘청휘청나게까지 하였다고 합니다. 몸은 비록 엄청 망가져도 이 최이보준은 저는 농촌 호구에서 도시 호구로 옮기는 거는 성공을 했었다고 합니다. 범죄 기록이 있는 최이보준이 호구를 이 옮길 수 있다는 것, 이 자신란이 백도 웬만한 백이 아니란 걸 알 수 있는데요.
오케이, 이제 호구도 새로 가졌겠다. 초이버준은 이제 이 자신란이 집안이 지긋지긋해놨다고 하는데, 만약 초이버준이 자신란이 집에서 이 두 여자의 시중이나 들어주고 썽한거나 풀어주며 살았더라면, 네, 그 이후에 동북호랑이 파 두목은 없었겠는데 말입니다. 초이버준은 당장에서 이 은큼한 암호랑이 자신란과 그녀의 딸을 박차고는 집에서 나갔다고 하는데, 그리고는 당당하게 이 기차역 부근에다가 모텔 하나를 세웠다고 합니다. 그럼 그 큰 돈은 어디서 났냐고요? 네, 최보준이 자신란 집에서 나가면서 이 당당하게 3만 위엔을 챙기고 나간 거라고 하는데요. 왜? 내 나보다 20살이나 더 많은 여자와 맨날 휠체어에 위에 있어야 하는 너희 딸을 위해서 이 땀을 흘리며 기분 좋게 해줬는데 이만한 보상은 이거 기본이 아니냐고요. 그러다 자신란 역시 그래 그 돈 먹고 떨어져라고 보냈다고 하는데요. 물론 또 그 뒤에 어느 건장한 남자들 집안으로 꼬셔 들어가서 두 모녀가 다 쪽쪽 빨아먹었겠죠. 지금도 이러한 사건으로 이 소문한 사실들이 엄청 많은데요. 초이버준이 1980년대에 했었으니까 아마도 이쪽 방면이 원조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. 초이버준이 만든 모텔 이름은 찡진 모텔이라고 불렀었는데 손님 객실이 무려 31개나 되었다고 합니다. 이만하면 그 당시에 작은 규모의 모텔은 아니었겠는데요. 그리고 또 어디서 새로운 여자 한 명을 만나서 이 결혼까지 하였고, 초이버준이 앞길에는 꽃길만 남은 듯 했었는데,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. 모텔에는 한 사람이 찾아와서 초이버준을 찾는데요. 형님,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? 예? 형님, 접니다, 저요! 에? 누구지? 초이버준이 그쪽으로 자세히 보자. 네, 그건 바로 리차오였다고 합니다. 리차오 기억나시죠? 저번 회에서 이 감옥 안에서 이 겁나게 당하고 있는 걸 초이버준이 구해줬었는데요. 오, 그래 리차오구나. 잘 있다 나왔느냐? 그러자 리차오는 이 초이버준이 앞에서 털썩하고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. 형님, 이 처음 보는 저를 구해주시고 또 보호해주시고 또 나온 뒤에도 계속하여 저한테 돈을 넣어주시고 참으로 이 모든 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. 저희 하반생은 형님 밑에서 보좌를 하며 살겠습니다. 네, 초이버준이 자랑개가 자신이 먼저 감옥에서 나왔다고 다 잊은 게 아니고 그 구이프나 리차오 같은 아직 안에 있는 놈들한테 계속하여 지원을 해줬다고 합니다. 사람이란 건 잘 나갈 때 자신한테 잘해주는 것보다 제일 힘들 때 이 한번 이끌어주는 게 더더욱 고마운 게 아니겠습니까? 이러니 초이버준이 주변에 이 목숨을 내건 부하들이 너무나도 가득한 거라고 하는데요. 그러다 초이버준은 그래 리차오야, 내 너를 기다린 지 오래다. 어떻게 그 전에 난다긴다 하던 재간들을 다 까먹은 거 아니겠지? 이 리차오는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 대사기꾼이었었는데요. 이놈이 사기를 칠 주요 대상은 돈 많은 여자들이었었는데 이 곱살하게 생긴 외모로 여자들 뻑가게 만든 뒤에 돈을 사기치는 거라고 합니다. 이놈이 이 예쁘장하게 생긴 준수한 외모로 하여서 이 감옥 안에서는 겁나 당하였었지만 네, 그 밖에서는 다들 혀를 끌끌 찼다는데요. 하여 리차오한테 붙여진 호칭이 바로 장미 킬러였었다고 합니다. 이 술 한잔 하면서 그 초이버준이 자신란이 집 안에서 이 개고생한 이야기가 나왔으며 리차오는 하하하하 하고 아주 배를 끌어안고 웃어댔다고 합니다. 아니 형님, 두 암호랑이들한테 아주 홀쭉하게 빨리 우면서 이 받았다는 게 겨우 3만 위엔입니까? 자, 이럽시다. 그 어느 회사의 여사님들입니까? 제가 가서 한 받아와 보겠습니다. 그러자 초이버준은 네 해본다고? 하참, 그 암호랑이가 쉬운가 하니? 이 남자한테 일전 한 푼도 안 쓰는 아주 지독한 구두쇠네라. 너 그 야리야리한 몸집으로 잘못했다가 빨려 죽을 수도 있네라. 초이버준이 진심으로 걱정해줬지만 이 리차오는 흥! 하고 콧방귀를 뀌었다고 하는데, 형님, 이러한 게 바로 제가 잘하는 겁니다. 그 어디 저희 좋은 소식을 한 기다리기나 해보시오. 이어 리차오는 초이버준이 했었던 그대로 그 자신란이 운영하는 물류회사로 척 찾아가 갔다는데요. 그 사장님이 계시오. 보아하니 이 회사에서 일하는 새기인 것 같은데. 아, 죄송한데 사장님 한번 불러보. 내 취직하러 왔소. 리차오는 들어가자마자 자신란과 우연하게 맞닿았고 이미 사진을 통해서 이게 바로 자신란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모르는 것처럼 연기를 하면서 이 자신란을 새기라고 칭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?
취직이요? 제가 바로 여기 사장인데요. 자신라는 이미 그 리처의 꽃미남 외모에 홀따닥 반해서 뚱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. 허, 여기 사장님이셨구만. 놀랍소 놀라워. 아무리 봐도 20대 후반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이 큰 회사를 운영하다니 참으로 대단하오. 뭐? 20대 후반이라고? 그러자 자신라는 이 얼굴이 붉어지면서 고개를 획 돌리는데요. 네, 암만 40대 후반이 여사라도 그 잘생긴 남자 앞에서는 다 소녀로 변하는 거였었는데요. 이어 리처도 똑같은 형식으로 그 암호랑이 굴러 들어갔었으며 똑같이 자신랑과 그의 딸을 섬겼다고 합니다. 하지만 다른 점이라면 딱 하나, 돈을 챙기는 스케일인데요. 초이 보초는 이리저리에서 조금 조금씩 챙겨서 3만 위엔을 만드는 한편, 네, 이 리처는 아예 회사 지분을 받았다고 하는데요. 그 자신라는 아주 홍콩으로 뿅 가게 만든 뒤에 이 제일 기분 좋을 때 회사 지분 10%를 받았다고 합니다. 이어 그걸 받자마자 리처는 빠이빠이 외치고 처음 나와서는 곧바로 현금화 시켰다고 하는데요. 그러면 그 금액은 대체 얼마나 되었을까요? 네, 그것은 무려 50만 위엔이나 되었다고 합니다. 그러자 초이보 저는 입이 떡하니 벌어지는데요. 야, 이게 뭐야 이게. 불과 2개월 만에 그 암호랑이 수준에서 50만 위엔을 챙겨왔다고? 그럼 니 이제 내를 따라서 뭐하니? 어? 이 돈으로 평생 동안 떵떵거리며 살면 될 것을. 네, 그 시절이 50만 위에는 혼자서 펑펑 써가면서 평생 동안 놀고 먹기에도 아무 문제 없었다고 하는데요. 하지만 리처는 머리를 절레절레 저었다고 합니다. 저는 그 감옥에서 지옥의 맛을 봤었습니다. 저 그때 항문이 3번이나 찢겨질 정도로 당했었는데 진짜 자살이나 하려고 했었거든요. 하지만 초이바오춘 형님이 저한테 살아갈 길을 틀어주었으며 저희 남은 인생은 형님이 것입니다요. 지금 사람들은 의리 이런 거 개나 줘버려 라고 하는데 그 낭만이 시대의 사람들은 의리가 제일 중요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. 리처는 50만의 거금을 모두 다 초이보춘한테 맡기며 이 사업자금으로 쓰이게 되었다는데요. 이어 초이보춘과 리처는 큰 건을 하나 준비하려고 하는데 네, 또 한 중요한 인물이 합류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. 보춘 형님, 그동안 무사하셨습니까? 이 아우, 오랜만에 인사 올립니다. 야야! 뭐하니? 형님한테 인사드려라. 그러자 뒤에서 예 형님! 라고 소리 지르는데 이 리처가 그쪽으로 바라보자 네, 이 10명의 건달들이 허리 굽혀 처음 인사를 하는 거였었는데요. 하지만 이놈들이 몸통에는 온통 시퍼렇게 시뻘겋게 이 문신을 한 딱 봐도 양아치 같은 놈들이었다고 합니다. 그러자 초이버주는 어어 꼬이프구나 잘 왔다 인사해라. 여기는 리처라고 새로운 식구다. 구이프는 초이보춘과 같은 감옥이 아니었으니 이 리처와는 첫 만남인데요. 근데 이놈이 와꾸가 이거 뭐예요? 오리요? 구이프는 리처를 보자마자 이 잘생긴 스타일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는데요. 자자 됐고 구이프가 새로 오던 식구들이야? 이 다들 기세가 살아있네. 이 구이프가 데려온 사람들은 다들 그와 같은 감옥에서 친했던 놈들인데 다들 망명자였다고 합니다. 특히 그 10명들 중에서 이 한 놈은 맨날 능청스럽게 웃고는 있었지만 그 웃음은 인상을 쓰는 것보다 더 섬뜩하였다고 하는데요. 이놈 이름은 허진샹이라 불렀었는데 구이프 수하에서 부대가리로 활약했다고 합니다. 허진샹한테 한 번은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. 다들 함께 기분 좋게 술 한잔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허진 샹이란 놈이 또 능청스럽게 웃으며 비수를 척 꺼내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어 술자리에서 대놓고 그 비수를 쓱쓱 닦으면서 또 휙휙 거리며 놀았다고 하는데요. 하지만 그 비수가 이 너무나도 날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휙휙 갈질할 때마다 불빛에 섬뜩섬뜩 빛이 났다고 합니다. 허진샹아, 그건 뭐야? 웬만한 칼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한번 줘봐라. 내가 좀 보자. 초이보춘이 비수를 받아서 쳐 보자. 네, 이 비수는 보통 사람들이 쓰는 비수가 아니라 이 전업 군인들이 쓰는 군용도라고 했다는데요. 그 비수의 시퍼런 칼날에는 라오산지넨이라는 네 글자가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. 어? 뭐야? 허진샹아, 너 보기와는 다르게 군인이었어? 그것도 이 월남전에 참가했었네? 그러자 허진샹은 싸늘하게 웃는데요. 형님, 그거 제가 월남전에 간 게 아니고 제가 챙긴 전리품입니다. 전리품?
문전리품 사실은 이러했다는데요. 허진샹 이놈은 괴이프와 같은 감옥이었었지만 먼저 나온 거였다고 합니다. 하지만 아무런 인맥이 없는 그는 딱히 할 일도 없었고 앞길이 막막했다고 하는데요. 최보주는 그래도 여자들이 환심을 받아서 이 자신랑 같은 여자들 만날 수 있었잖아요. 하지만 허진샹 이놈은 달랐었는데요. 얼굴 생김새도 그냥 마구마구 생겼었고 몸통 또한 장독대처럼 둥그렇게 생겼으니 말입니다. 어디 그뿐이겠습니까? 온몸에는 그냥 날강도들이 싸한 살기가 넘쳐나는데 이 여자를 막 홀릴 스타일은 아니었으니 말입니다. 이러한 허진샹은 이제 호주머니에 일전 한 푼도 없었고 배를 쫄쫄 굶기 시작하였다고 하는데요. 이어 더 이상 참기 힘들어진 허진샹은 굶은 배를 달래주느라 이 길에서 아무나 따라갔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 대충 따라간 아무나가 한 제대한 군인이었다고 하는데요. 근데 허진샹 이놈은 군인이고 뭐고 대뜸 뒤에서 기습했다고 합니다. 허진샹 이놈이 교투기능이 보통이 아닌게 가요. 이 무기도 안쓰고 맨손으로 그 군인을 때려 죽였다고 합니다. 금방 제대한 군인이라면 지금 한참 제일 펄펄 날아다닐텐데 말입니다. 이어 그 군인이 몸에서 이 비수와 200위에는 얻었다고 하는데 네, 이 소식은 그 당시에 현지 뉴스에서까지 보도되었다고 합니다. 이 제대한 군인은 전에 월남전에서 큰 공로를 세운 전사라고 하는데요. 그 군인은 이 비수로 제일 적어도 10명이 목숨을 앗아갔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 살기를 억누르지 못해서 결국 주인까지 이 비수에 찔려서 목숨을 잃게 되었었는데요. 그 뒤에도 허진샹이 또 이 비수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정확한 통계가 없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결국은 이 허진샹도 자신이 비수에 찔려서 목숨을 잃게 되는데요. 그야말로 저주받은 비수인데요. 하지만 이는 또 다 나중의 얘기고요. 괴프 허진샹 같은 냉혈 킬러들과 리차오 같은 머리가 비상한 부하들을 거느린 최보춘, 그 다음 발자국은 어떠했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지!